김준호, 김은영과 오랜 별거 이유? 아내, 필리핀서 사업, 오해받을까 못까? 개그맨 김준호가 연극배우 김은영과 결혼 12년 만에 협의 이혼한 가운데 두 사람이 별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눈길을 끈다. 김준호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호 씨는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이혼을 알렸다. 이어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준호가 연극배우 김은영과 떨어져 지내게 된 이유가 눈길을 끈다. 김준호는 2014년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아내와 떨어져 산다고 밝혔다. 당시 김준호는 아내가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라며 아이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 해외 유학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못 보내주고 필리핀으로 1년 어학연수를 보내주었다라며 1년 지나고 나니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템이 좋아서 지원해주려 했는데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아내의 사업이 무산됐다며 필리핀 쪽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어 서로 방관했던 게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준호는 2009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김준호는 2006년 3월 2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영은과 결혼했으나 결혼 12년 만에 이혼,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